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 오늘 시간에는 2021년 달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2021년이라고요? 저 2020년은 순식간에 가버려 보였어요. 그죠? 2021년에는 더욱더 알찬 계획을 세워서 한 해를 허무하지 않게 순식간에 달아난 것 같아서 연말에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우리가 알차게 미리미리 계획하는 이런 예쁜 달력 계절별로 너무 사랑스럽죠. 네, 이런 예쁜 달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알찬 계획 세우는 그런 한 해 되어봐요. 일단 재료 준비해볼게요. 풀 준비됐나요? 네, 가위도 잊지 않고 챙겨주세요. 그리고 재료 속에 이런 달력을 만드는 용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달력이니까 아무래도 날짜가 적혀져 있겠죠. 달력을 여러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봐요? 내 생일? 아니면 빨간 날 며칠인가? 아,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이 달력은 역사 인물들이 있는 이런 달력이네요. 오늘 이 달력을 이렇게 입체 도형도 만들고 우주선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오늘은 이것을 활용해서 평면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주어져 있는 선을 한번 잘라서 각각의 달의 오각형들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하고 같이 일단 큰 오각형 먼저 잘라 볼까요? 지금 자르고 있죠? 선생님 화면 보느라고 안 자르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잘라요. 붙이는 면 이런 부분이 오늘은 우리가 붙이는 면 필요 없이 평면 할 거라서 붙이는 면도 과감하게 잘라서 뚝! 와, 크다란 오각형이 되었죠. 큰 오각형 안에 또다시 오각형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그죠? 네. 다음 오각형 하나 더 필요해요. 아, 오각형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가 들어있죠? 맞아요. 선생님이 또 말실수를 했어요. 네. 오각형 안에 오각형 여섯 개가 들어있네요. 커다란 오각형 두 개를 자르고 있어요.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예쁘죠? 친구들 가위 소리도 들리는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지금 열심히 자르느라고 가위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야, 다 됐다. 오각형 두 개, 커다란 오각형 두 개를 잘랐어요. 커다란 오각형 두 개를 잘랐는데 이 커다란 오각형 안에 각각의 달들이 또 오각형으로 있죠. 그죠? 오늘은 오각형이 오각형을 낳고 오각형이 또 오각형을 낳는 오각형들끼리의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에 이렇게 선이 되어 있는 붙이는 면 이런 것은 사실 입체 도형을 만들 때는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 만드는 달력에는 얘가 필요 없어서 붙이는 면들을 일단 잘라서 버려주려고 해요. 어머나, 너무 예쁘죠? 그죠? 네, 이렇게 잘라놓기만 해도 얘만 놔둬도 예쁠 것 같으네요. 네, 우리 오각형, 큰 오각형 두 개니까 하나 더 자를게요.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선생님 엄청 빠르죠? 친구들이 선생님 따라올까봐 선생님 더 빠르게 슉슉슉, 슉슉슉. 아, 천천히 하라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거는 아주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선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선 따라 가위 가위를 싹싹싹 선 따라 싹싹싹
아,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와, 예쁜 두 개가 나왔어요. 그쵸? 네. 이렇게 자투리 종이는 한쪽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쓰레기 버려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오각형 안에 오각형 6개가 있어요. 그죠? 오각형 하나가 완전히 날개를 단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그 날개를 하나씩 잘라주면 오각형이, 1년은 몇 달? 너무 유치한 질문이었죠? 1년은 12달, 12월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각형이 모두 12개 나오겠다. 그쵸? 네. 오각형의 날개만 슉슝, 슝슝, 이렇게 잘랐는데, 어머나, 벌써 6개 잘랐어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선생님, 그 달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역사 인물은 왜 하필이면 그 달에 있는 거예요? 다른 달에 갈 수도 있는데 왜그 달에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선생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달에 꼭 대표인물이나 그 달을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1월 달에는 고려를 세운 왕건님이에요. 그러면 왜 1월 달이 고려를 세운 왕건님일까? 생각해 보면, 1월 달에 여러분들 정월 대보름이라고 새해 첫 번째 대보름, 큰 달이 뜨는 대보름 알죠? 네, 그때 안동에서 차전놀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 차전놀이가 왕건과 호백제를 세운 견원이라고 있어요. 왕건과 견원의 큰 싸움이 한번 있었거든요. 큰 전쟁. 그 전쟁을 기념하는 관련된 놀이가 차전놀이예요. 그래서 1월 달 주인공으로 만들었대요, 선생님이. 그러면 2월 달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 친구들은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자르면서 들으면 돼요. 그냥 완전히 선생님 이야기에만 귀를 쫑긋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이거 못 자르면 선생님하고 달력 못 다른데 만들 때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2월달은 율곡이, 5천원짜리 화폐 인물이죠? 율곡이 탄신일이 2월달에 있어요. 탄신일? 생일 말이에요. 그쵸? 3월달에는, 와, 아래에서 나온 혁거세. 신라 세운 박혁거세. 4월은 누가 주인공일까? 4월 찾아라, 4월 찾아라. 오, 4월이 도망갔나? 아,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장영실. 세종대왕 당시의 위대한 과학자, 발명자죠. 그죠? 네. 4월 달에 과학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빛낸 과학자 중에 대표적인 장영실을 4월 달에 세웠답니다. 5월 달에 젤로 인기짱! 세종대왕님, 왜 세종대왕님이 5월이냐고요? 5월 15일에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이래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에 스승의 날을 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5월, 6월은 광감찬, 네, 귀주대첩 광감찬. 그 다음 7월 볼게요. 오, 7월 어디 갔나? 와! 시원한 7월 달에는 바다에서 용맹하게 싸운 이순신 장군. 7월 8일이 한산도 대첩을 한 날이라고 하네요. 8월은 어디 갔을까요? 8월은 한석봉. 혹시 글자를 너무 잘 쓰는 한석봉 알아요? 네. 그래서 8월 달에 뭐 할까 생각하다가 8월 달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있대요. 거기에 서예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한석봉 위대한 인물이 살아 계셨다면 서예 대전의 대상이시겠죠? 다음엔 9월 달. 9월 달은 원조 임금님. 원조 임금님은 백제를 세웠거든요. 9월에 백제 문화제가 있대요. 10월 달. 10월 달에는, 네.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우셨죠?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네. 10월 3일이 개천절이거든요. 단군 할아버지하고 아주 관련이 많은 날이죠. 그래서 10월 달은 단군 할아버지. 그 다음에 11월은 김유신.
김유신을 추모하는, 김유신은 통일신라, 신라, 삼국을 통일한 대장군이시잖아요. 네. 김유신을 추모하는 날이 있다고 하고요. 12월. 와호! 12월. 아, 1000원짜리의 인물이시죠? 1000원짜리 화폐 인물이시죠? 태계 이황 선생님, 위대한 태계 이황 선생님을 12월에. 네, 그러면 이제 이 달을 12개니까 12개를 2개씩 해서 6개의 면에다가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 이제 달력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일단, 달력의 바탕지가 될 수 있게 금정종이, 커다란 금정종이, 긴 직사각 종이에 일단 풀칠을 쓱쓱쓱쓱, 풀칠을 쓱쓱쓱쓱. 친구들 지금 풀 꺼냈나요? 풀칠 잘하고 있어요? 네. 꼼꼼하게, 바탕지니까 단단하게 있는 게 좋아서 풀을 꼭꼭 칠해요. 그 다음에 반을 접어주세요. 어, 여기 구멍 뚫린 종이가 있냐고요? 아, 두 개짜리 구멍 나는 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미리 구멍을 좀 뚫어놨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싹싹 문질러서 딱 맞으면, 자, 요 구멍 있죠? 그리고 요런 끈으로 달력을 매달아 놓을 수 있게, 책상 위에 탁상 달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는 달력은 벽에 매달아 놓을게요. 네. 혹시 이렇게 끈을 못 묶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종이 6장. 검정 종이보다 조금 작은 6장을 이렇게 놓고, 연결하는 고리, 플라스틱 고리 2개. 그래서 플라스틱 고리로. 자, 고리가 왜 필요하냐면, 두 달이 지나고 나면 달력을 뜯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넘기는 달력, 뒤로 넘기는 달력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 고리가 꼭꼭 끼워져야겠네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고리 껴는데 혹시 손가락 아파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천천히 꼼꼼하게 천천히 꼭 톡 소리가 난다. 아, 여기도 한번 톡 소리 나도. 와, 됐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달력이 되네요. 이렇게 뒤로 넘길 수도 있고, 그죠? 네, 넘기면 와, 앞에 달력.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여기 끈을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걸어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예쁜 디자인으로 한 종이 여러분들한테 요런 거 있어요. 그죠? 네, 요거 잘라서 발마다 붙여줄게요. 12달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두 달씩 해서 모두 6개. 네.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6개를 네모선에 맞춰서 예쁘게 잘라주세요. 1월달, 2월달은 아무래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아요. 물론 선생님도 복 많이 받아야겠다. 그쵸? 네. 우리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보다 아마 더 멋진 2021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엔 3월, 4월에 쓸 봄. 봄이 왔어요. 봄엔 뭐니뭐니 해도 꽃이죠. 네, 그래서 꽃문양을 봄에 구성하면 너무 예뻐요. 봄에는 예쁜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와, 봄만 생각해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6월달. 5월, 6월달에는, 네, 5월 8일에 어버이날도 있고, 5월 15일에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스승의 날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감사하는, 감사의 달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편지 봉투 디자인이 있네요. 그쵸? 어떤 감사의 글을 담아서 전할까요? 다음에 여름, 7월, 8월. 어머, 꽃게가 해변에서 놀고 있어요. 야, 이번 여름에
2021년 여름에는 해변가에 가가지고 마음껏 뛰어놀고 모래톱도 쌓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면 너무 좋겠다. 지난 여름보다는 2021년 여름에는 분명히 해변가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시 여름을 꿈꿔봐요. 다음 가을. 가을엔 예쁜 나뭇잎이 단풍이라는 옷을 갈아입는 달이죠. 그래서 알록달록 예뻐지고 있어요. 나무가 꽃만 피우고 열매만 다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의 색깔을 물들여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나뭇잎을 물들이네요. 겨울! 와, 겨울 하면 그렇죠.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와, 겨울을 생각하면 다시 또 설레기 시작해요. 그쵸? 네. 그래서 겨울 하늘. 반짝반짝 빛나는, 와, 눈이 내리고 있나 봐요. 이번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와서 눈사람도 좀 만들고 그러고 싶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들어준 달력의 틀을 가지고 올게요. 짠! 아, 선생님은 벌써 다 잘랐는데 친구도 아직 못 잘랐다고요? 그래요. 천천히 할게요. 친구들 자르고 있어요. 선생님은 날짜대로 줄 맞춰 볼게요. 선생님만큼 열심히 못 따라왔다고 너무 지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부터 선생님은 천천히 풀칠해 볼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이런 말들은 득담이라고 하는데 서로서로 나누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죠. 그쵸? 네. 복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1월 2월을 배치해 볼게요. 아까 오려둔 오각형에서 1월 2월을 찾아서 1월은 왕건님의 대보름, 2월은 5천원권의 화폐인물인 율곡이, 조선의 천재라고 알려진 율곡이가 2월. 자, 어때요? 너무 예쁘죠? 여기 복 받으세요 했으니까 새해 계획들 같은 거 여기 적어도 좋겠다. 그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전통 문양이나 이런 걸로 꾸며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꿈을 대보름에 소원 비는 것처럼 새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미리 한번 꿈꿔보는 그런 2021년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은 빛나는 꽃들이 피는 봄으로 왔어요. 봄이 왔어요. 와, 봄만 생각하면 정말 어깨가 쭉쭉쭉쭉 펼쳐지면서 예쁜 꽃들을 봐서 꽃향기가 솔솔솔솔 나는 것 같아요. 자, 3월은 3월은 아무래도 개나리니까, 아, 노란 개나리.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는 너무 예쁜 봄이죠. 그리고 연두연두한 새싹들이 슝슝슝슝 올라와가지고 서로서로 뽐내는 그런 봄이에요. 네, 봄에 피는 예쁜 꽃들의 이름을 적어줘도 좋겠고, 이번 봄에는 새로운 이런 계획을 했어요. 또는 아, 우리 가족의 기념일은 몇월 며칠이에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뭐 이런 것들 여기 적어줘도 좋겠고요. 봄이면은 또 새학기를 맞이하잖아요. 그죠? 학년이 하나 올라가니까 아, 이번에 새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런 희망사항 이런 거 포부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네. 이제는 5월, 6월로 가볼게요. 감사의 달, 5월달. 아, 5월은 물론 어린이날이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달이죠. 그죠?
근데 나도 즐겁고 우리 가족도 즐겁고 우리 엄마 아빠도 즐겁고 그런 모든 것이 5월달에 다 이루어지네요. 그죠? 선생님이 이미지를 오른쪽에 붙이기도 하고 왼쪽에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친구들도 자기가 붙이고 싶은 쪽에다가 이미지를 붙이고 그리고 남는 쪽에다가 이렇게 오각형 달을 붙여주면 되겠어요. 꼭 오른쪽에 붙여라, 왼쪽에 붙여라, 그럴 이유가 없죠. 항상 말했다시피 자기 것은 자기가 꾸미기 나름. 감사의 달에는 마음에 진짜 진심을 담은 예쁜 편지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편지 봉투.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선생님께,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 한번 써보세요. 와, 이제 여름. 여름만 생각해도 워터파크 어때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죠, 그쵸? 여기 꽃게도 아마 여름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해변가에 나왔나 봐요, 그쵸? 여기 꽃게가 혼자 있으니까 여기 엄마 꽃게라고 생각하고 여기 아기 꽃게를 띵띵띵띵 그려줘도 너무 재밌겠어요. 엄마 꽃게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얘들아 이리 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과장됐나요? 응?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자, 7월 시원한 색깔. 7월 이순신 장군. 바다에서 노량해전, 그 다음 명량해전, 임진왜란의 대명장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한석봉. 자, 어때요? 와, 시원하다. 그쵸? 색깔만 봐도 시원하고, 바다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드디어 알록달록 예쁜 가을로 가볼게요. 단풍잎 어디 갔나? 예쁜 단풍잎. 나무가 꽃만 피우는 게 아니라 잎도 알록달록. 나무는 재주가 넘쳐요. 봄에는 연두연두 싹이 났다가, 여름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니, 가을에는 세상에, 남은 잎조차도 알록달록 물들여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네요. 그쵸?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잎이에요.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여기에 가을의 열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표현해주면 너무 좋겠다. 아니면, 가을은 아주 사람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쁜 가을 동시 하나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가을에 남은 계절 동안 나는 이런 거 꿈꿔요 하고 계획도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죠? 남은 동안 알차게 보내야겠다. 뭐 이런 거. 그죠? 이제 마지막. 와우,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주고 있는 12월.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꿈꾸면서, 혹시 올한해 산타 할아버지한테 당당하고 떳떳하게 선물 받을 수 있는 일을 내가 했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누구한테라도 나는 올한해 정말 잘 보냈나. 또 내년을 어떻게 꿈꿀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학년이 올라가면 정말 이번에 못했던 뭔가를 해야지. 이런 것도 계획 잡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 달들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와우, 봄이다. 감사의 달. 오, 해변. 단풍잎. 다음에 멋진 크리스마스 기다려지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2021년은 여러분들에게 더욱 멋지고 신나는 한 해 되시길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 꾹꾹 부탁해요. 읽어만 봐도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였습니다.